주말 등장. 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군대의 기강을 의미하는 건데 군대가 아닌 곳에서 똥군기가 왜 있는 걸까?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서열이 존재하지만 이건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예의를 지키는 것뿐이지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이상한 규칙들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열이 높은 사람의 통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구성원을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끄는 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지만 이걸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왜 이런 악습이 꾸준히 이어질까? 사회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가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무작위의 참가자들에게 교도관과 수감자의 역할을 맡기고 감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 그랬더니 이게 실험이라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교도관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수감자는 수동적으로 변화했어. 이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교도관은 가혹행위를 하는 등 가짜 상황에서 실제 갈등들이 연출된 거지. 결론적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처음엔 거부감을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동화되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야. 그렇게 똥꾼기로 고생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똑같이 행동하지만 여기서 제동장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사실 군기가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말뚝